이번 시간에는 순환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순환기관의 원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고무풍선을 누를 때마다 투명 컵 속에 빨간색 색소 물이 투명관을 통해 그릇으로 흘러나오고 그릇 속에 빨간색 색소 물은 투명관을 통해 다시 투명 컵 속으로 들어가며 빨간색 색소 물이 계속 순환합니다. 제품 구성으로 구멍이 있는 투명컵, 투명관, 고무풍선, 빨간색 색소, 플라스틱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작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개인 준비물로 가위, 물을 준비해주세요. 실험 방법입니다. 1. 투명컵의 구멍에 25cm 투명관 2개를 각각 끼워줍니다. 2. 투명컵에 빨간색 색소를 넣어줍니다. 투명컵에 물을 넣어줍니다. 투명컵에 빨간색 색소를 탄 물을 반 정도 넣어줍니다. 고무풍선을 윗부분만 잘라줍니다. 투명컵 입구에 팽팽하게 씌웁니다. 고무 풍선을 팽팽하게 씌워주세요. 한쪽 투명관은 색소 물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쪽 투명관은 색소 물에 잠기도록 합니다. 3. 플라스틱 그릇에 빨간색 색소를 넣어줍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물을 넣어줍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빨간색 색소를 탄 물을 반쯤 담아줍니다. 투명관을 그릇에 넣어줍니다. 손으로 고무 풍선을 눌러봅니다. 4. 고무 풍선을 누른 손을 떼고 빨간색 색소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봅니다. 순환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원과학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